부회장님, 부회장님. 어, 무슨 일이야? 아, 부회장님, 이번에 저희 아파트 팔기 좋은 지방 받았잖아요. 근데 부회장님이 저희 국민들 잘 이끌어주신 것 같은데 못해. 아, 뭔 소리야.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작은 약수한 정선이랑 막 모여서 모아서 이렇게 선물했어요. 내 거야? 네. 아, 아유, 됐어. 야, 저희 그때 마음 약속한 거 모았습니다. 아니야, 여기서 나 이런 거 받으면 안 돼. 아니, 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? 나 부회장이잖아. 네, 어떻게 뭐예요? 네. 나 나름 이 아파트의 장이라고. 이렇게 아, 자리 있는 사람들은 그 뭐지? 청탁금지권인가 뭔가 그거 걸려. 나 이런 거 받으면 안 돼. 청탁금지권? 아니, 뭐, 이런 사회에도 청탁금지권이 적용되나요? 아닙니다. 부녀회장과 아파트 주민 사이는 모두 민간인 사이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청탁금지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